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가성비 게임 CPU 고민되시죠? 특히 이 2070 슈퍼에 가장 적합한 게이밍 CPU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10개 정도 팔면은 3, 4대가 2070 슈퍼로 팔리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정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게 9400F, 두 번째 게 3600, 그 다음에 9700K. 요 세 가지는 오버클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CPU, 노오버, 메모리도 동일한 램 타이밍의 2666 기본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거, 네 번째 게 이상하게 야 이거 9700K 이기는 게 정상인가요? 3600인데 라고 얘기를 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요 맨 마지막 거는 3600에 삼성 메모리를 꽂고 B450 박격포 보드에서 오버클럭을 한 상태입니다. 시스템 세팅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요, 요거 보이시죠? 박격포 메인보드에 2070 슈퍼를 달고 위에 겜맥스 달고 이 상태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일 우측에 있는 3600은 메모리 오버가 된 상태인데 쭉 보셨으면은 프레임이 9700K 노말보다도 높은 프레임이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확인하기 귀찮을 테니까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표를 쭉 보시면 알지만 서로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9400, 3600, 9700이 단계적으로 프레임이 상승합니다. 역시나 최고의 게이밍 CPU는 9700K였죠. 근데 이 3600을 CL18에 3600 클럭으로 메모리를 오버클럭했을 때 CPU는 손 안 댔어요. 그럴 경우 프레임이 9700KF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은 모습, 디비전만 약간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나마 그나마도 최소 프레임은 유지를 잘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디비전에서 그 인텔 CPU에 대비 AMD가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 거는 지금 버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PU 로드율이 CPU가 아니라 그래픽 로드율이 거의 똑같은데 이상하게 프레임이 한 4, 5%, 5% 낮게 나오거든요. 최소 프레임 유지율도 비슷한데 말이죠.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어찌됐든 대부분 게임에서 9700KF랑 비슷하거나 약간 낮거나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2070S와 짝지어 썼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죠. 가성비가 있으니까 가격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9400F에 Z390 그리고 삼성 메모리를 조합해서 메모리 오버를 해서 3600 메모리 오버한 걸 따라간다 치잖아요. 그러면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600 같은 경우에는 이 마티즈 CPU는 B450에서도 메모리 오버가 되고 심지어 A320 보드에서 메모리 오버가 됩니다. 저는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보드를 쓰고 싶기 때문에 박격포를 썼어요. 그 상태로 봤을 때 49만원, 50만원 돈 정도 차이가 그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액은 한 5만원 정도 차이죠. 5만원 차이 안 나는데 5만원이나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꺼는, 인텔꺼는 메모리 오버를 안하고 싼 보드를 쓴다 치더라도 70만원 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700K를 쓰려고 하면 말이죠. 액수가 25만원 넘게 차이나요. 가성비 면으로는 확실하게 좀 떨어져요. 이걸 만약에 뭐 9700 노멀을 바꾼다 쳐도 10만원 정도까지인데 60만원 중반이 되겠죠. 20만원 차이가 안 나긴 한데 한 15만원 차이는 나는 거예요. 가성비 면으로 보면은 역시나 9000 시리즈는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9600K로 해서 메모리 오버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CPU 가격은 똑같았지만 메인보드가 10만원 더 비싸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9400F랑 그 좋은 보드를 썼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가성비를 보고 있는 마티스는 가성비가 좋은 CPU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 그러면은 9400F 오버클럭하면은 메모리를 아마 5만원 정도 더 싼데 프레임이 동등에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반론하실 분을 위해서 영상 한 가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디비전 초기 모습을 보셨으면은 얘 CPU 사용률을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10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9400F는 아무리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이미 CPU 사용률이 100%까지 찍어버린 CPU입니다. 메모리 오버한다고 추가적인 성능을 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애들은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오버하면 추가적인 성능을 더 뽐내면서 이 GPU 로드율이 약간 떨어진 거를 커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9400F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디비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게임을 해보시면은
다중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조금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꽂아 쓰셨다면 이 9400F는 로드율 90%, 100% 찍는 거 여러분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400F는 아무리 레모브를 하더라도 3600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양 게임으로 갈수록 말이죠. 뭐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많이 하는 뭐 배틀필드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래서 9400F 논외로 두고 역시나 가성비는 3600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표만 봐도 여러분 딱 느껴지잖아요. 결론은 뭘까요? 이거죠. 2070이나 5700XT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는 영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3600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꼭 메모리 오버를 할 것. 이 메모리 오버를 하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9700KF에 비해서 좀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프레임 유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터터링이 발생한다는 거죠. 평균 프레임도 좀 떨어지고요. 여러분은 메모리 오버클럭을 꼭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 9700K는 CPU 오버도 되고 메모리 오버도 되는 보드에 넣으면은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이건 좀 불공정 리뷰가 아닌가. 가성비라고 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9700K를 오버클럭한 걸 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영상은 내용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첨부해 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길 바라고 보시다시피 속이지 않았다. 페이크를 쓰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스템 세팅까지 다 보여드리고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영상 보는 거는 끝나고 보세요. 우선 표로 제가 편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가지 게임이나 돌려봤거든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배그는 뭐죠? 친 인텔 게임이다. 워낙 발적하다 보니까 오버클럭을 하면은 눈에 띌 정도로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특히 메모리 오버요. 그래서 9700KF랑 2070 슈퍼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 오버해서 쓰신다면 약 30프레임 가까이 3600에 동등한 메모리 오버를 한 거를 압도적으로 눌러버립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9700KF가 배그했을 만큼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게임을 한번 볼게요. 삼국지 토탈워. 어차피 3600에 메모리 오버했는 것도 GPU 가동률이 98%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9700을 오버를 해봤자 얼마 차이 나나요? 2프레임 차이 납니다. 2프레임. 물론 최소 프레임 유지율에서는 5프레임 차이니까 요거는 의미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평균 프레임은 2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최소 프레임도 저 정도면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 차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디비전 한번 보죠. 디비전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5% 차이 나고 그리고 최소 프레임 유지율도 5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GPU 가동률은 서로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위에 것도 그런데 버그 때문에 디비전은 AMD 쪽이 조금 프레임이 덜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를 뭐 감안한다 쳤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인텔이 약간 유리하다고 적었긴 했지만 3탄로는 공정한 게임이고 배그는 인텔이 확실하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AMD가 유리한 게임을 하나 가져와서 볼게요. 툼레이더는 확실하게 AMD가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얘네는 어때요? 오히려 3600이 이겨버리죠. 뭐 4프레임 차이지만 이겨버리고 최소 프레임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얘는 다중코어를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스레딩 숫자를요. 둘 다 GPU 가동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1% 정도 3600이 쳐져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 모든 면을 봤을 때 2070 슈퍼 혹은 2080 정도 쓰는 거는 3600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3600을 노멀로 쓰지 말고 메모리 오버를 해주면은 오버클럭한 9700KF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클럭을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오버클럭을 메모리만 한 게 아닙니다. CPU도 국민 오버를 해줬어요. 근데 3600은 손을 안 대고 보시다시피 9700K만 4.8로 오버를 해줬습니다. 국민 오버 4.8 하면 4.9입니다. 뭐 5.0 쉽게 들어가는 소리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4, 50개 만져봤는데 5.0 들어가는 한 개밖에 못 봤습니다. 여튼 이 CPU를
0.2 더 올려줬고 거기다 메모리 오버클럭 다 해줘도 메모리 오버만 했는 3600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임만 즐기신다면 9700K 2080Ti 갈 때나 사시고요. 그 이하급 2070 슈퍼나 2080 슈퍼 정도 쓰신다면 3600을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결국 뭐 내용이 10분 넘게 주저리 떠들었지만 결론은 3600은 정말 좋은 CPU다. 여러분이 그래픽카드에 최고의 투자를 하고 CPU에 좀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CPU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인보드 가격을 보시면 말이죠. CPU 오버도 되고 메모리 오버도 되는 메인보드가 단돈 12만원, 13만원에 살 수도 있거든요.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같은 내용 반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구매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10분 시간 아깝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게이밍 본체 맞추실 때 이 영상을 토대로 좋은 지름 하시길 바라고 다른 궁금한 뭐 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밑에 리플 달아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리플 좀 달아주세요. 제가 온몸 범 중인데 전화하신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댓글 다 달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밑에 글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 잊지 마세요. 3600 vs 9700K 진짜 감